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초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초밥이 먹고 싶어서 어디서 초밥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초밥집 중에 평점이 5점인 곳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4.8, 4.7 이런 건 많이 봤는데 5점은 도대체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광고는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파는 모든 초밥을 다 주문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카다이프 새우튀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새우가 실하네. 이거는 연어 살짝 익힌 거. 연어 아부리라고 써져 있었는데 아부리랑 타닥기랑 좀 다르겠죠? 아부리가 무슨 뜻이지? 어, 부드러워. 참치. 어, 근데 되게 얇다. 새우. 어, 얘는 어떻게 잡지? 왼손으로 하죠. 이게 오른손 왼손 그냥 막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네. 간장 새우는 간장 안 찍어도 되겠다. 간장새우 맛있다. 근데 여기 새우들이 엄청 막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보들보들한 그런 식감이네요. 치즈, 이거 진짜 이쁘지 않아요? 깜짝 놀랐어 처음에 보고. 참치 뱃살. 그리고 요거 어? 집가락으로 먹는 거 불편하지 않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벌어지는 거 자체를 요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 컨트롤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힘 안 주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편합니다. 소라.
짠! 이제 하나씩 맛을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 연어알 맛 제가 무슨 맛인지 설명을 안 드렸네. 연어알은 무슨 맛이냐면 그 말린 멸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한입 가득 이렇게 씹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약간 그 멸치 같은 그런 향이 진하게 톡톡 터지면서 입안에 퍼져요.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는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. 연어알은. 짠!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정말 오랜만에 초밥 먹방을 해봤거든요. 하나 두 개 먹다 보니까 제가 먹은 게 거의 한 36피스?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도 있는 거 보니까 나도 해전초밥집 가면 탑 쌓고 먹을 수 있겠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